일단 예진씨랑 로맨스나 멜로에서 안 만난 게 아쉽기도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. 네,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모니터만 본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가 남았잖아요. 네. 물론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모니터만 보고 작은 모니터로 예진씨를 계속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.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게 맞았던 것 같고,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는 다른 장르로 또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배우예요. 모니터로 보면서 연기했을 때도 뭐 아까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눈빛으로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눈빛으로 마주보고 다른 연기를 했을 때는 또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궁금증이 또저 또한 쌓였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 조금 더 밝은 장르를 가지고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던 점은 그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작품에 몰두하고 그 캐릭터로 들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이러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추측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 몰입돼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고민하고 고생했던 것들이 눈에 보였었고요.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흥이 많더라고요. 밝은 점도 훨씬 많고 이런 눈웃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밝은 작품에서 보고 싶다, 같이 연기하고 싶다. 네, 저도 같이 한 번쯤 꼭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였는데,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지만, 정말 아쉬운 게 많았죠.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없고,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정말 모니터를 보면서. 근데 오늘, 사실 배우가 그 준비하는 과정, 현빈 씨가 준비하는 과정을 저는 사실 잘못 지켜봤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그 영화를 처음 보면서 되게 놀랬던 지점이 많고, 이제까지 현빈 씨 영화 뭐 많이 봤지만, 이번 작품에서 모습이 너무 배우로서 그 되게 도전인데, 그 도전이 너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서, 그냥 상대 배우를 떠나서 동료 배우로서도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네, 그래서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게 많았죠. 마지막 한 이렇게 만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나중에 더 재밌고 또뭐 재밌지 않는 장르를 하더라도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, 저도. 네. 네, 저도 들더라고요. 두분 이렇게 다른 영화 같이 한번 더 다시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. 아, 감독님이랑 아, 같이요? 예. 또 이렇게? 네. 아, 예. 둘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저는 뭐가 그.